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어난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씻느라 10분 지났나? 어쨌든 같이 외출 준비를 해보려고요. 어차피 이거는 메이크업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화장솜에 스킨을 적셔서. 아니, 예전에 어릴 때는 베개 짜고 남고 이러면은 되게 빨리 샤워하고 나면 막 없어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새삼스럽게 이런 걸 느끼다니. 아니, 피곤해가지고 눈을 못 뜨겠네. 눈 계속 이렇게만 이렇게 돼 있고.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3시간인가 4시간 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세럼은 이거는 프레쉬 브랜드의 로즈 하이드레이팅 페이스 세럼인데, 이게 되게 그냥 안 흘러내리는 크림 같거든요. 근데 바르면 되게 촉촉해. 이런 물 세럼 바른 것처럼. 야, 목소리 바뀌었죠? 감기 걸려가지고 한 2주 전? 2주 전에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렸는데, 그때 목감기랑 걸리면서 뭐 몸살도 나고 이랬는데, 몸살이랑 뭐 열난 거랑 이런 거는 다 나았거든요. 근데 목이랑 코가 아직까지 안 돌아와서 더빙도 못하고. 다음은 뭘 써보지? 이거 써볼까요? 이거 흑석류 크림인데, 에뛰드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겟레디드미에서 그거 다 썼어요. 다 써서 그냥 이게 집에 있길래 꺼내서 써보고 있는데, 너무 띡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되게 좀 끈적임도 있는 것 같고, 수분도가 높은 크림보다는, 아, 그렇다고 유분이 많지도 않은데? 뭔가 되게 단단한 느낌이에요, 크림이. 뭔가 왜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게 펴지지도 않아요. 아, 이 크림이 좀 별론 것 같아. 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해. 이 잠옷, 제 잠옷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좀 너무 그래서 이거 발라줄게요. 엑스트라 리페어 모이스처 크림 바비 브라운 거고요. 그래, 이게 차라리 더 촉감 면에서는 난 것 같아. 저 염색한 거 보이시죠? 저번 메이크업에서 한 개는 염색 안 한 거, 한 개는 염색한 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때 염색이랑 좀 달라요. 지금은 약간 오렌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핑크 브라운이었거든요. 이거는 되게 유분감이 또 있는 바비 브라운 크림. 선크림은 크리니크 이븐 베러. 이거는 색보정돼서 원래 이것만 바르고 나가는 날 사용을 하는데, 원래 데일리용으로는 그거 많이 쓰거든요. 시세이도 파란저차 많이 쓰는데, 그거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면서 다 써가지고, 하와이에서 막 서핑하고 이러느라 몸에도 막 치덕치덕 바르고 하니까 진짜 금방 쓰더라고요. 선크림 저 처음으로 다 써봤어요. 산 연도에 처음으로 다 써봤어. 파운데이션을 뭘 바르지? 이거 사용해줄게요. 로레알의 베이스 매직. 이거는 모든 프라이머가 그렇긴 한데, 특히나 프라이머 중에서 더 소량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발라놓으면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밀리는 것도 그만큼 커요. 그래서 소량만 해서 잘 발라놓고 효과를 최대치로 볼 수 있게. 파운데이션은 뭐 쓰지? 파운데이션 뭐 쓸까요? 아, 대답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파운데이션은 이거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와이 세포라에서 사온
타르트라는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이고, 오랜만에 이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텍스처가 진짜 슈크림 같아요. 되게 절대 흘러내리지 않은, 뭐 부드러운? 이 브러쉬랑 궁합이 좀 잘 맞는 듯? 아닌가? 조금 밝나? 조금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을 워프로. 이걸 이쁘게 표현해주진 않는 것 같아. ADL 아이 베이스를 발라주고. 근데 저는 아이 베이스를 바르고 섀도우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뭔가 미끌미끌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베이스를 안 발랐을 때 눈에 섀도우를 올리는 그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어쩌라고. 나머지 남은 걸로 눈 밑에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게 약간 핑크 브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눈썹 그리려고 많이 이것저것 제품을 찾다가 에뛰드에서 달달한 대추차라는 색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핑크 브라운기가 많이 돌진 않는데도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눈 앞머리 쪽만 우선 색을 입혀주고, 끝에는 그냥 원래 제가 사용하던 펜슬로. 아니다, 이쪽 말고 저 요즘 이쪽 눈썹부터 그리려고 하거든요. 이쪽 눈썹이 그냥 모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쪽 눈썹을 잘 그려놓으면은 이쪽이 약간 이쪽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이쪽 먼저 그려주고 있어요. 그럼 목소리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뭐하지? 섀도우는 그냥 있는 김에 이거 아까 사용한 달달한 제추차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왜 프라이머 발랐는데도 이렇게 껴있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쌍꺼풀 라인 쪽에만 언더. 이 브러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모양이 피카소에도 있고 맥에도 있거든요. 이 브러쉬만큼은 피카소보다 맥이 더 좋아요. 좀 브러쉬마다 맥이 더 좋은 게 있고 피카소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 머슬매니아라는 색을 올려줄게요. 이거 발색을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어디에 올려줘야 할까, 이거를. 어디에 올려줘야 예쁠까요? 눈 앞머리? 눈 두덩이 중간? 어디에 올려주지? 이 중간에. 예쁘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발라줄까요? 오호! 머슬매니아가 예쁘네. 에뛰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취인데, 모노아이즈보다 에뛰드가 더 좋아요. 눈이 부었다, 근데. 그리고 끝에 뭐하지? 끝에 음영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끝에 음영 뭘로 넣어줄까요? 사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탈리안 잡았으면 이상하려나? 잡았으면 이상할까요? 해볼까요? 살짝만, 그냥. 한 개도 났네. 아닌가? 저는 모르겠네요. 펄 날림이 살짝 있는데? 이거! 로레알 섀도우인데요. 이것도 하와이에서 사왔는데 이걸로 언더. 그리고 쌍꺼풀 라인. 아,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머슬매니아를 쓰면서 되게 화려해진 것 같아. 뷰러! 요즘은 꼭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뷰러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뷰러는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 진짜 저는 이 뷰러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본 가면 꼭 사오시길 바랄게요. 마키아주 뷰러예요. 얼마였지 이게? 살까 말까 하다가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다음에 가면 또 사와야지. 몇 개씩 사와야지. 저는 제 눈이 약간 되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동그란 게 잘 맞을 줄 알고 이때까지 동그란 걸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게 뷰러 중에서 특히나 이게 곡선이 안 심한 뷰러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문샷을 써볼까요? 문샷을 블랙으로. 오, 점막이 진짜 잘 그려졌네. 그리고 위에는 뭔가 브라운을 그리고 싶어. 문샷 아이라인이 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번지지만 않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점막에 잘 그려지는 거는 되게 무른 제형이라서 이렇게 꼬리 빼기도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한 거는 또 그 거기가 안 그려지잖아요, 점막이. 삼각존을 좀 더 딥하게 채워줄게요. 점점 화장이 진해지고 있어요. 제가 감기 걸려서, 코감기에 걸리면서 느낀 건데,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꾸풀면서 이 주위가 벗겨져 나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두껍게 하면 차이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하고, 꾸풀면은 그냥 쿠션으로만 살짝 수정해주고,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나름 이번에 감기가 걸렸던, 코감기에 걸렸던 사람의 노하우랄까? 마스카라는 둘 중에 고민이에요. 이것도 둘 다 하와이 사온 건데, 로레알 텔레스코픽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완전 대박템이라고. 그리고 메가플러쉬 이거는 볼륨 익스프레스거든요? 근데 이 패키지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백투스쿨 메이크업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개씩 사왔는데, 이건 안 써봤고 이거는 써봤거든요. 어떤 걸 쓸까요?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거는 써봤으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래 마스카라 처음 딱 개봉하면은 되게 떡지면서 많이 나오고 뭉치고 이런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써야지 마스카라는 되게 좋아지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딱 어느 정도 썼을 때의 눈썹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백투스쿨을 왜 백투스쿨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올려주는데? 텔레스코픽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텔레스코픽은 되게 진짜 속눈썹 딱!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한올한올 속눈썹? 오, 짱인데? 진짜 한올한올, 완전 대박 한올한올. 오, 좋아 좋아. 하지만 언더는 텔레스코픽을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텔레스코픽이 진짜 얇아서 언더에 하기가 되게 좋아요. 눈화장은 이렇게 끝이 났고, 블러셔. 블러셔를 뭐하지? 블러셔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렌지 코랄빛의 블러셔고, 하나는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되게 핫핑크 보라. 근데 사실 이게 쿨톤 블러셔라고 하고 이게 웜톤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둘 다 뭐 좋아요. 사람이 꼭,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웜톤이 저한테 잘 받는다고 해서, 웜톤을 해서 기분을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쓰고 싶었던 색을 오늘 딱 써봤을 때 그런 기분 좋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메이크업은 오늘 어떤 것도 잘 어울려.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둘 다 아니야 내가 볼 때. 오늘은 둘 다 아니야. 다른 블러셔를 찾아볼게요.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미샤 더쌀 디파이닝 블러셔 PK03 미스티 로즈. 오늘은 눈을 좀 음영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괜찮죠?
아, 또 이러면 또 불러서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아, 오늘 불러서 좀 진하게 됐다. 근데 좋아. 그래, 이렇게 이상한 걸 알지만 저만의 만족과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꼭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만 쓰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날에는 인상이 좋아 보여야 되는 뭐 한겨울 내 면접 이럴 때는 물론 당연히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을 썼을 때 더 좋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색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오늘 그라데이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느디한 거 느디한 거로 색을 좀 내주고 이거 에스쁘아 와일드 스파이스인데요 핑크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되게 오렌지를 안 바르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에 발라주고 이게 약간 인형 같은 핑크가 있어서 이렇게 빵빠 해주고 다시 한번 베이지로 살짝 눌러줄게요. 고데기에 열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옷을 고르고 오겠습니다. 옷방에 가서 옷을 고르고 와야 해요. 돌아왔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옷이에요. 이거 왜 이래? 헐. 갈아입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옷이에요. 머리를 어떻게 하지? 우선은 앞머리는 넘어가게. 항상 이건 같은 것 같아요. 앞머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항상. 그리고 저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웨이브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빼주고 잡아주고 1, 2, 3 시드니 여보세요? 아 내일 왜? 아 네 아 손톱 내일 내가 전화해볼게 그러면 오늘 시드니랑 네일을 받으러 가야 돼서 목걸이 목걸이는 그냥 심플한 거 해줄게요. 뭐. 이런 거 보이나? 그리고 시계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아니 지금 저 막 팔이랑 다리에 그 서핑하다가 탄 게 다 지금 막 살이 까지고 있거든요. 저 짧은 것도 못 입고 다니고 요즘에 항상 그 까진 부분도 요즘에는 이렇게 두꺼운 시계로 가리고 다녀야 해요. 왜 안 차죠? 아, 꿈이었나? 이런 팔찌예요. 뭐 다른 액세서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